테슬라 사야죠. 테슬라 바꾸면 돼. 그냥 사 테슬라. 지금 물린 사람 많아. 빨리 너네들 팔아 이거. 사 빨리. 8개월 안에 끝내. 그냥 빨리 8개월 안에 끝내. 빨리 끝내가지고 빨리 만들어 팔아. 빨리 만들어가지고 지금 물린 사람 많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슬라의 올인하는 남자 미국 주식 일기입니다. 오늘도 뭐 테슬라가, 우리의 테슬라가 날았죠. 예, 오늘도 7.18% 30불이 올랐는데, 뭐 요거 주식 분할 전 가격으로 치면 150불이잖아요. 예. 아니 왜 자꾸 파는 거야 지금? 다른 거 다 녹색인데 요거 왜 자꾸 떨어져 테슬라? 이게 여러분, 데이트레이더들이 이 장이 마감하기 직전이랑 장이 마감한 직후 요렇게 많이 팔아제낍니다. 왜냐면은 데이트레이더들은 원칙이 딱 한 가지예요.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난다. 아침 사잖아? 그러면 장이 끝나고 나서 팔아. 장 끝나기 전에 팔든지. 예. 걔네들은 이틀 동안 안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지금 다 파란색인데 요거 조금 복구할 것 같습니다. 앱도 마켓에서, 그래가지고 프리마켓에서 또 좀 오르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좋은 거지. 근데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테슬라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야 진짜로. 왜 이렇게 걱정이 돼?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씩 오르면은 마음이 조금 편한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계속 오르니까 요게 떨어질 때 또 확 떨어지잖아. 우리는 테슬라 오래 갖고 있어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주식이 맨날 오를 수는 없어요. 맨날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락장이 온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배터리 데이가 오기 전에 최소한 하루 정도는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하락장이 왔을 때 좀 많이 떨어지면 안 돼. 앞전에 22% 한번 떨어진 날이 있어가지고 나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악몽을 꿔. 아니 21%가 어떻게 하루 만에 떨어지냔 말이야. 그거랑 나 한 진짜 10%까지는 내가 봐준다. 진짜 10%도 내가 봐주는데 10% 이상은 떨어지면 안 돼 진짜로. 진짜로. 아 근데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지금 배터리 데이 때 지금 세상을 놀라게 할 건데, 이 지금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락장이 와도 10% 이상은 안 떨어져.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제 계좌는 오늘 뭐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고 AQB 50개 추가했고 다른 거는 다 그대로입니다. 다른 건 다 그대로고, 지금 VALE 요거는 제가 리밋 오더를 걸어놨어요. 12불에 리밋 오더를 걸어놨는데 요거 지금 팔 겁니다. 팔아가지고 내일 스노우플레이크 나오면은 제가 오늘 저녁에 결정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금을 좀 모아둘라고 요거랑 바잉 파워 있는 걸 해가지고 스노우플레이크를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일론 머스크가 한 2시간 전에 요 트윗을 날렸습니다. Embrace the tunnel. Embrace tunnels. 요거를 날렸는데 나는 요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요 영상 올렸죠? 제가 위에 링크 올려드릴게요. 요거 지금 8월 28일 날 오프로그 났어요, 공사가.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몇 달 안에 오퍼레이셔널 될 거다 라는 게 올렸어. 그래가지고 아 요게 지금 이제 공사가 들어가나 보다, 나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정말 한 10분도 안 돼서 요 기사가 떴어요. 요 기사가 떴는데 모노레일 files for bankruptcy 요 떴어요. 모노레일이 지금 파산 신청을 했대요. 모노레일이 뭐냐면은 이거는 라스베가스 시에서 운영하는 모노레일 그거 트러블 서비스거든요. 이게 뭐 투어 버스도 있고 막 그래요. 왜냐면은 요 지역이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이에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거를 이용을 많이 하죠. 뭐 랜드스케이프지 여기에 라스베가스에 치면은. 근데 지금 요 회사가 3월 18일부터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되고 나서도 이제 사니타이징 하고 이런 게 이제 운영비는 많이 들고 사람은 없고 하니까 지금 파산 신청을 했는데, 요게 또 뜨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요거를 또 리트윗을 했어. Gary the snail is still winning, but we are gaining on him or her. 요거 들죠. 근데 요게 여러분, 이게 딱 읽어보면은 느낌이 뭐냐면은 누구랑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구랑 경쟁을 하고 있어. 자, 이게 뱅크럽 파산 신청했잖아. 근데 이 회사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지. 누군가 사지. 누군가가 분명히 사요.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보잉 컴퍼니가 지금 요거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요게 파산 신청을 했으면은 이게 경쟁자잖아, 그죠? 아무리 뭐 개념이 틀리다 쳐줘, 요거는 위로 가고 그 뭐야 터널은 밑으로 가지만 그래도 경쟁자잖아. 근데 요거를 올리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암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요거를 지금 인수를 하려고 지금 옥션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근데 만약에 요거를 사게 되면은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요거는 사실 공항이랑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시내 중심지에만 가는 건데, 요 보링 터널은 요거는 여기 지도가 나와 있지만 여기 공항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여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요거랑 합쳐지면은 완전 뭐 배의 효과를 내겠죠. 예. 그러면은 요거 딱 모노레일 그거 사가지고 여기다가 테슬라 딱 박아버려. 안 그래도 우리 마케팅 비용 하나도 안 쓰잖아요. 미국에서 테슬라가. 근데 요 딱 테슬라 딱 박아놓으면은 뭐 마케팅 비용 뭐 몇백억 아끼는 거지. 그러니까 요 굉장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요거는 솔직히 9월 2일 날 트윗을 올린 겁니다. 요거는 보면은 An AI with a strawberry picking as its goal with the result in the strawberry the fields forever 라고 적혀있죠. 이게 그냥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이 strawberry랑 strawberry fields forever, strawberry fields forever 이게 뭐냐면은 요게 요겁니다. 비틀즈 노래입니다. 예, 요거를 Strawberry Fields Forever 라고 적혀있죠. 요게 비틀즈를 대표하는 노래고, 그리고 요게 비틀즈가 이게 비틀즈 요게 뭡니까? 복스바겐을 대표하는 차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근데 요 트윗이 올라온 날짜를 보면은 이게 9월 2일인데 트윗 어디였어? 9월 2일인데 요때 일론 머스크가 독일에 있었고, 독일의 CEO, 그 복스바겐 CEO랑 한 두 번 세 번 만나고 일론 머스크가 복스바겐 그 회사까지 가가지고 테스트 드라이브 하면서 너 배터리 뭐 좋은 거 써?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암시하는 거는 제가 뭐냐면은 아마도 테슬라가 복스바겐의 배터리를 공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복스바겐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은 배터리 기술입니다. 지금 복스바겐이 ID3라는 그 새로운 차가 나왔는데 그거는 230마일밖에 못 가요. 230마일밖에 못 가. 근데 회사에서 230마일 간다 그러면은 실제로 운전을 하면은 내가 볼 때는 200마일 밑이에요. 한 180마일, 190마일 요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엄청난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배터리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밀리언 마일, 그 100만 마일 배터리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복스바겐한테 공급을 해준다. 그리고 복스바겐은 원래부터 테슬라랑 엄청나게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좋아가지고 레귤러토리 크레딧 같은 것도 복스바겐에서 많이 샀죠. 예. 복스바겐에서 많이 줬어 테슬라한테.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하나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배터리 복스바겐이 엄청난 차를 엄청나게 많이 팔잖아요 여러분. 복스바겐한테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BMW, 아우디, 뭐 Mercedes 이런 애들 뭐 나도 줘 하기 뭐 시간 문제지 그거는. 그렇게 배터리를 공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게임 끝나. 그러면은 그냥 게임 끝나는 거야. 자율주행이 안 나와도 돼. 자율주행이 뭐 나올 거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를 한번 트고 나서 배터리로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내 가지고 소프트웨어 팔아제끼면은 이거는 뭐 1트리리언 찍는 거는 내가 볼 때는 2021년 말이면 찍어요 여러분. 예, 이게 근데 요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로 암시하기로 가장 유명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암시 잘 안 해. 예, 내가 볼 때는 여기 스트로베리를 여기 적어놓고 뜬금없이 스트로베리 the field forever 요런 거를 한다? 요거는 요거 비틀스 요거를 의미하는 게 맞아 내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이때 당시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80%, 예, 99.9% 아니고 80% 정도, 예, 생각합니다. 예. 요거 되면은 여러분 우리 그냥 내년에 집 사는 겁니다. 테슬라 집 사는 거야 요거를.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하루 이틀쯤은 하락이 올 것 같은데 그때 내려갈 때 조금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예요. 그러고 나서 한 번 정도 하락이 오고 나서 배터리 될 때
이렇게 다시 한번 힘쫙 받아가지고 600불 넘어가는, 네, 그런 거, 그런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여러분. 예. 네. 뭐, 오늘도 많이 올랐으니까 여러분 또 축하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